안녕 미호들. 아, 제이미포입니다. 자, 반박 불가를 위해서 오늘 제 자격증을 한번 자랑스럽게 들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름 라이트 정석 메이크업을 해볼까 해요. 여름 쿨톤에는 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보통 여름 브라이트 톤이랑 여름 라이트 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거기서도 여름 라이트 톤을 할 거예요. 저는 여름 브라이트 톤이에요. 그래서 쨍한 핑크나 쨍한 쿨한 컬러가 어울리는 반면 여름 라이트 분들은 약간 그거보다 명도가 밝으면서도 좀 채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 봄 라이트랑 여름 라이트 뭐가 차이점이냐면 당연히 웜쿨의 차이가 있겠죠? 여름 라이트 분들은 노란기가 많이 빠진 차가운 계열의 푸르스름한 컬러들이 많이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보통 여름 라이트 하면 수평선 넘어 잔잔한 푸른 바다, 사람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맑고 깨끗하며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 있는 분들이 여름 이미지라고 해요. 대표적인 연예인 분들로는 손예진 씨가 있고요, 정채연 씨, 아이린 씨도 여름 라이트에 속하긴 하는데 좀 아이린 씨는 여름 브라이트 톤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정채연 씨와 손예진 씨 모티브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막 그렇게 손예진 씨처럼 약간 페미닌한 느낌이 안 날 수 있어요. 저렇게 귀엽게 요즘 MZ세대에 맞게 이렇게 나비도 달았거든요. 게다가 요즘 브랜드에서 여름 색조들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색조 제품들 사용해서 저도 MZ니까 저같이 꾸겨 넣을 수 있는, MZ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름 라이트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먼저 제 좀 노르스름한 피부 톤을 잡기 위해서 턴온 크림을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그냥 토너 크림이고요. 수분 크림처럼 피부에 밀착되는 그런 수분 토너 크림이라서 부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1차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지금 피부가 약간 건조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수분감이 있는 토너 크림으로 스킨케어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색조 메이크업, 베이스부터 색조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름 라이트 분들의 특징들은 다 평균적인 거예요. 노란데 여름일 수도 있고 막 피부가 두꺼운데 여름일 수도 있고 정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름 라이트 분들의 피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매트예요. 그러니까 매트하다는 건 뭐냐면 좀 수분감이 적고 피부가 얇고 어떤 분들은 막 실핏줄이 비칠 정도로 얇은 분들이 있으시고요. 기미 주근깨가 잘 올라오세요. 피부가 그래서 좀 민감한 분들도 좀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피부 화장을 할 때 글로시하고 반짝반짝한 게 안 어울려요. 피부에 일단 윤광 자체가 안 어울리시고 보통 여름 라이트 분들은 세미 매트, 매트 정도가 어울리십니다. 얇게 착 밀착된 피부 표현이 어울리 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쿠션도 이번에 새로 나온 쿠션인데 이게 세미매트 수부지 지성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피에서 새로 나온 쿠션이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피부 표현이 일단 두껍게 표현이 되지 않는 쿠션이라서 이게 딱일 것 같아가지고 이 쿠션으로 사용을 할게요. 보통 여름 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태닝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섬세하고 얇고 뭐 민감하다 보니까 기분 내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비키니 샥 뽐내입고서 탁 누워버리면 옆에 있는 가을 웜톤인 내 친구는 섹시하게 태닝이 샥 됐는데 여름 톤인 나는 그냥 홍당무 돼가지고 여기서 땀 뻘뻘 흘리고 트러블 만나고 피부 다 벗겨지고 그리고 호텔 돌아가면 홍당무가 샥 가라앉으면서 피부가 상하기만 했어.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톤 분들은 좀 태닝이 어렵다고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피부 표현은요 최대한 얇게 때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컨실러로 잡티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컨실러를 막 빠방하게 떡칠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전방 200m에서 눈에 띄는 그런 여드름들만 가려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여드름만 조져주세요. 피부 표현은 최대한 얇고 착 밀착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우더 처리는 아주 얇게 해줄게요. 지금 가발이 자꾸 들러붙어서 나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얼굴 외곽 빨리빨리 유분기를 정리해줘야 돼. 자, 이렇게 컨실러로 잡티까지 다 가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쿨한 쉐딩으로 코 쉐딩을 해줍니다. 쉐딩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여름 톤들은 너무 진하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을 겨울만 좀 진한 게 이쁘지 사실 봄 여름 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쉐딩이 너무 빡세게 들어가면 너무너무 이질감 들 수 있거든요. 내 코가 석자다 이 아니고 내 코가 여기 있다 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턱쉐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애초에 톤이 노래서 턱까지 쿨한 쉐딩으로 쉐딩을 쳐버리면 턱쉐딩 난 사람 되거든요. 그리고 턱쉐딩은요 뭐 여름톤이라고 해서 적게 하고 많게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중턱이 좀 펠리컨 턱이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많이 하셔도 돼요. 제가 그런 경우입니다. 펠리컨 턱이라서. 그리고 오늘은 블러셔 먼저 할까요? 왜냐고요?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요.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블러셔. 또 발음 안 돼. 분위기 쿨이고요. 오늘 웨이크메이크가 좀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저 웨이크메이크에 지분 없고요. 주식도 없어요. 웨이크메이크 딸도 아니고요. 올리브영의 손녀도 아닙니다. 근데 왜 웨이크메이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웨이크메이크에서 최근에 여름 쿨 시리즈를 그냥 빨방하게 출시해서 그런가 봐요. 요렇게 페일한 톤이 잘 받는 여름 라이트 분도 계시고 페일한 것보다 조금 더 색조가 있게 들어가는 게 어울리시는 여름 톤이 있어요. 본인의 얼굴에 맞게 블러셔를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아이메이크업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이번에 새로 나온 퓨어 라벤더 블러링인데요. 여름 모브톤부터 라이트까지 촥 소화할 수 있게 나온 팔레트더라고요. 저 여기서 먼저 이 컬러 사용할게요. 컬러로 베이스를 한번 쫙 잡습니다. 웜톤 분들이 보시기엔 진짜 기절할 만한 팔레트 색상을 지금 바르고 있는데 이게 웜톤 분들한테 올리면 오! 뭐야! 오! 리무버 당장 막 갖다 주고 싶고 이렇게 눈에 동동 뜨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여름 톤한테 얹잖아요, 이런 컬러들? 그러면 스펀지에 이렇게 물이 흡수되듯이 잘 얼굴에 받아요, 신기하게. 이게 퍼스널 컬러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눈밑 부분에는 애교살 부분에도 이 컬러 전체적으로 컬러를 넣어줄게요. 음영 잘 넣어주시고 일단 음영을 넣을 건데 음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쿨한 브라운 컬러 두 개가 있어요. 컬러들 잘 섞어서 중간 톤을 좀 만들어가지고 너무 텁텁하지 않게 진짜 눈 쌍꺼풀 라인 절반 그리고 눈 뒤쪽 살짝만 길게 빼면서 음영감만 잡아주는 거거든요. 삼각존 부분에는 살짝 모브톤이랑 코코아 브라운 섞어서 살짝 붉은 음영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눈에 넓이가 조금 있어서 섀도우를 칠하는 범위가 넓어 보일 수 있는데요. 자기 눈에 맞춰서 적당하게 너무 욕심내서 범위 넓히지 마시고 자기 눈 영역 안에서 브러쉬를 놀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요거 제일 은은한 글리터가 하나 있거든요. 이 팔레트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여름 라이트 분들은 번쩍번쩍한 스팽글 글리터가 정말 안 어울려요. 그걸 이 팔레트가 알아요. 여름 라이트 톤 분들이나 모브 톤 분들은 왕따시만한 그런 글리터를 얻는 순간 완전 촌스러워지고 눈에 안 어울리고 그냥 동동 뜨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정말 맑고 고와야 되는데 딱 요 정도 크기의 글리터가 적당합니다. 우리 까마귀들을 위해서 타협한 글리터 크기 같은데 요거랑 요거 그럼 적당하게 섞여볼게요. 저도 까마귀라서 여기 애교살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살아났죠? 요 정도도 라이트톤 분들에게는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트인 메이크업 많이들 하시잖아요. 요 미트인 메이크업 연출하기가 좋은 게 요 컬러거든요. 근데 라이트톤 분들은 막 펜슬로 그어버리면 너무 동동 뜰 수 있으니까 그냥 밑에 속눈썹만 쓱 긁어줄게요. 은은하게 트여지는 느낌? 속눈썹만 긁어주시는 거예요. 좀 뭔가 다르죠? 깊이가 그래도. 웨이크메이크의 다크 애쉬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듬성듬성 칠해줄게요. 이렇게 애쉬한 컬러로 음영감만 살짝 주듯이 얇게 칠해주셔야 돼요. 이 자글자글한 펄만 눈두덩이 가운데에 쓱 올려줄게요. 마무리로. 어, 너무 예뻐. 웬일이야. 이런 느낌. 속눈썹은 너무 길지 않은 속눈썹을 좀 잔잔하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속눈썹을 붙여봤거든요? 이거는 약간 거미다리 래쉬 있잖아요. 요거를 중간중간 이렇게 가닥가닥 붙여준 거예요.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본드에 잘 묻혀가지고 눈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섯 가닥 붙여주시면 돼요. 속눈썹 다 붙였어요. 잔잔잔. 이렇게 다 붙여줬고 그 다음에 애쉬 블랙 컬러의 마스카라로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이미 좀 뾰족뾰족한 느낌이 살아있는 또렷한 속눈썹을 좀 붙여놨기 때문에 언더에만 좀 또렷이 해줄게요.
완전 블랙 마스카라보다 살짝 이렇게 애쉬 컬러가 섞인 마스카라가 요즘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게 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요 립펜슬 아시나요, 여러분?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펜슬 크리미 핑크. 이게 딱 쿨톤 컬러예요. 쿨톤 분들이 립 베이스 바르고 또 깔기 귀찮을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립펜슬이거든요. 이 립펜슬로 입술 외곽을 먼저 이렇게 땁니다. 살짝 오버립을 만들면서 딸 수가 있어요. 립 베이스를 사용하기 좋은 엄청 크리미하고 각질 부각이 안 되는 제형의 립 펜슬이거든요. 똥손도 오버립하기 좋은 립 펜슬이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게 요즘 인스타에서 되게 핫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엄청 핫한 베이지크 신상 듀이 틴트. 이거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술이 막 젤리같이 진짜 입술이 예뻐 보이는 그런 질감의 글로스 틴트예요. 근데 요즘 신상 틴트들 중에서는 저는 이 데이지크가 감히 최고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소문도 잘 타서 요즘 너나나나 잘 쓰던데요? 라이트톤 분들은 이렇게 은은하게 쨍하지 않은 핑크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스타 광고 느낌으로 해볼까요? 인스타 광고 이런 거 해줘야 돼, 아시죠? 이렇게 입술 한번 발라주고 한번 눌러주기. 꾹, 꾹. 요거는 글린트에서 일렛다 할 수 있는 하이라이터 밀키몬 컬러고요. 코끝이랑 볼 앞쪽 광대 칠해주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눈썹은 그냥 요즘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롬앤의 그레이스토프 컬러로 슥슥슥슥 그려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브이로그를 올리고 싶은데 혹시 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까봐 고민 중이었거든요. 제가 또 우리 미우들을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안 궁금한데 채널에 올라버리면 또 우리 미우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미우들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보고 싶다고. 그럼 내가 조금 용기가 생기겠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저 이렇게 나비핀도 단 거 보이시나요? 요즘 감성 좀 내보려고 이렇게 나비핀도 달았고, 물론 이것도 가발이에요.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오늘 완전히 여름 라이트톤으로 무장해가지고 제가 여름 라이트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종종 그래도 퍼스널 컬러를 배웠던 사람 입장으로서 이렇게 몇 번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이렇게 가져오려고 합니다. 다른 톤이 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또 그 톤에 맞춰서 메이크업을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정채연님을 모티브로 생각을 많이 해서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낌은 전혀 안 나네요. 죄송해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여름 라이트톤인 미우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우린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